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츠리 탐정사무실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또 한번 반갑습니다. GSAT NCS 문제해결 능력 게임 명탐정 국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인적성, 그러니까 이제 문제해결 능력에서는 안 나온 내용인데 인적성에서 이제 시각적 사고, 전개도 문제 한번 정리해봤어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냥 상상으로만 되던 것이 내가 보고 있는 종이에서, 시험지에서, 평면상에서 뭔가 해결된다는 그런 맛에 되게 짜릿함을 느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원래 그냥 머릿속으로 잘 접히는데 뭐 하려고 이러지? 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때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선택하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그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비교해 보시면서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주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마찬가지 시각적 사고인데 또 하나의 전통적 강자라고 불리는 펀치 가위 자르기, 뭐 어떤 분들은 종이 접기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펀치 가위 자르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펀치 가위 자르기는 이것도 약간 공간지각적인 사고가 필요하긴 한데, 마찬가지로 이 종이 안에서, 시험지 안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이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정말로 종이를 사서 잘라서 접습니다. 그리고 구멍 뚫어서 펴봐요. 그러다 보면 아, 이렇게 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겠네라는 생각도 자꾸 해보고 그러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과 또 저는 하지 않지만 다른 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방법에 대한 얘기도 간단하게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문제도 함께 풀어보면서 사건 한번 해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저만 믿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오늘 문제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자, 오늘 문제는 세 문제인데요. 일단은 펀치로 구멍 뚫는 거 두 개, 그 다음에 가위 자르는 거 하나였는데 이 세 문제는 결국 맥락은 비슷해요. 뭐 구멍을 뚫던 하여튼 가위로 자르던 다시 펴나가야 된다는 점이죠.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보통 이렇게 생겼으면 보통들 이렇게 많이 풀어요. 데칼코마니.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저기에 펼쳐졌을 때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대칭으로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푼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 얘를 여기다가 그려야죠. 그러면은 이 선이 있는데 이 선은 애초에 여기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구멍은 여기서 요 자리였을 거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 구멍이 두 개 더 있는데 얘는 요 자리, 그다음에 요 자리에 있었을 거란 말이죠. 애초에. 그럼 밑으로 펼쳐졌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마저 완성하고 여기도 마저 이렇게 완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고 그다음에 이걸 토대로 다시 일로 넘어가죠. 그럼 여기는 애초에 있던 이 형태가 여기는 이 형태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 형태를 여기다가 똑같이 비슷하게 이제 보조선 그림은 좀 편해요. 보조선 같은 게 그려가지고 원래 있던 자리가 여기였다. 그 다음에 여기 있었다. 그 다음에 여기 있어. 여기도 이제 보조선 이렇게 그린다고 치면 여기 있었다. 한 다음에 일반적으로 푸는 방식을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를 축으로 이쪽으로 펼쳤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꾸로 펼쳐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펼쳤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추가가 될 것이고 얘는 이리 추가될 것이고 얘는 이 보조선 밑으로 좀 그리면 여기에 추가될 거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여기 있는 이 모양은 여기 있는 이 모양일 것이므로, 그죠? 그래서 여기를 또 보조선을 대략 잡아서 여기 이거죠. 그 다음에 위에 왼쪽에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짧죠? 짧은 곳에 그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인 만큼이 여기에 펼쳐지니까 그 펼쳐지는 것만큼을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선 여기가 될 것이고 얘죠. 이렇게 얘도 여기로 가서 여기가 될 것이고 여기에 4분의 1 정도 남는 게 있네요. 4분의 1 정도 꼭지점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좀 지워준다고 치면 이런 모양이 될 거고 그럼 이 모양을 찾는 거죠. 저는 이거랑 똑같은 게 어딨냐면 여기 있네요. 답은 3번. 이렇게 이제 푸는 게 일반적인 풀이에요. 근데 이렇게 푸는 게 예전에는 이렇게 풀어도 됐어요. 다들 이렇게 풀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푸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풀어도 되긴 하지만 더 좋고 더 빠른 방법이 이제 좀 많이들 연구를 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풀면 문제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가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 또 그리고요. 또 그리고 또 그려요. 이쯤 되겠죠. 이쯤 또 그려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그림을 그릴 때가 되면
이게 보조선을 그리지 않으면 여기 걸치는 건지 여기에 이쪽인 건지 이쪽인 건지 여기 가운데 걸치는 건지 약간 오른쪽 오는지 이런 게 헷갈린다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조금 그 괴로운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현실 세계에서 하던 제가 하던 방법을 한번 이 종이에다 구현해 보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거를 아까 얘기했죠. 이거를 종이를 사서 그 여기 접으란 대로 접어서 구멍 빵 뚫어가지고 펼쳐 보거든요. 근데 이걸 펼쳐 이렇게 보다가 그 현실 자각 타임 그게 온 거예요. 이걸 왜 내가 여기에다만 펼치고 있지? 종이에다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얘를 이쪽에 좀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여기서 좀 비슷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여기에 구멍이 여기 뚫려 있고 여기 뚫려 있고 여기 뚫려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원래 실제 종이를 산다고 치면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열겠죠. 그 다음에 여길 다시 이렇게 열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열겠죠. 그거를 여기다 하나씩 하나씩 여기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구현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를 밑으로 열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열어줘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 있는 거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여기에 애초에 있던 이거를 이 외곽선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주는 거라고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외곽선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고 뭘 하면 되냐면 과연 이 그림은 어디가 새로 펼쳐진 것인가? 그걸 보고 무엇을 축으로 무엇의 그림을 추가해야 되는가?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우리는 여기가 축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요 위에 있는 요 세모의 요 부분과 요 부분 이 밑에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것만 추가해 주자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여기를 이렇게 채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렸던 여기에다 그렸던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이 그림이 여기에 그대로 그려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끝에 그림에다가 추가해서 끝내자는 얘기예요. 그냥 여기다 또 뚫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연습을 해보면 이게 한번 뚫었던 거를 또 뚫고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계속 이게 유지가 돼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경제적이 돼요. 시간적으로도 좀 줄일 수 있고 또 여기에 보조선 같은 걸 조금씩 그려주면서 그림을 그리면 정확한 위치를 잡을 때도 좋아요. 왜냐하면 기준이 이미 이 그림이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길이만 잘 맞춰서 추가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려진 데다가 그리는 거는 쉬워요. 새로 그리려고 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 아까처럼 또 해보죠. 이제 이 그림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외곽선만 먼저 만들어줘요. 이런 거 보조선 그려주면 편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고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보조선 그려진 게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걸 여기에다가 추가해주면 되고 얘는 여기에다가 추가해주면 되고 얘는 여기에다 추가해주면 되죠.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될 거는 평면에서의 대칭으로 펼쳐지는 거 그건 연습해야 돼요. 이게 축이잖아요. 지금 이 축으로 펼쳤을 때 무엇이 추가되는가 그건 여러분이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제공해드리는 이 방법은 밑도 끝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막 만들어내는 방법이 아니고요. 공간에서 해야 될 일을 평면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공간에서의 연습은 되게 어렵고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평면으로 옮겨지면 연습이 되게 쉬워져요. 그렇다고 연습을 안 한다고 이게 그냥 풀리는 건 아니에요. 연습은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평면의 연습으로 바꿔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연습하면 확실히 시간이 단축된다. 효과를 봤다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방법을 소개해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에 이제 이거 펼치면 될 일이잖아요. 여기다 이거 펼쳐주면 되죠. 무엇이 축이고 무엇만큼 그려야 되는가. 그럼 이쪽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 중에서 여기가 색칠되어 있는 것이 구멍 뚫린 게 이렇게 펼쳐졌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얘를 이쪽으로 이제 대각선으로 대칭을 만들어주면 되고 그럼 얘는 여기가 되고 여기는 얘는 여기가 되고 여기는 얘는 여기가 되는구나. 이렇게 돼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이 없어요. 이 자체가 완성이거든요. 이 자체가. 하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지에서 찾으면 돼요. 자 근데 선택지에서 찾을 때도 이게 시각적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맞는 이유 를 설명하는 것보다 틀린 이유를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항상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보세요. 이거랑 똑같은 걸 찾는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답은 3번인데 이게 왜 똑같나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도 맞고 이것도 맞고요. 이것도 다섯 개인 게 맞고요. 여기 끝에 있는 것도 맞고 이것도 이것도 맞고요. 지금 여기 전체적인 모양 맞... 이렇게 설명해야 이게 맞다는 게 설명이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얘는 왜 틀렸나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쳐요. 그러면은 너무 간단하고 단순한 이유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 없는데 여긴 있어요. 이거 하나로 끝나요. 물론 다른 걸 볼 수도 있어요. 여긴 있는데 여긴 없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어떤 걸 봤든 간에 그 하나만 틀리면 4번은 틀렸다고 확실하게 단정 지어도 되죠. 왜냐면 우리는 똑같은 걸 찾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찾을 때에는 틀린 게 틀린 이유가 훨씬 쉬워요. 맞는 게 맞는 이유보다 틀린 게 틀린 이유가 훨씬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 간단한 걸 여러 번 해서 틀린 걸 다 지워내고 남는 걸 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정답률도 높고 그 속도도 시간도 훨씬 더 절약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따지면 일단 뭐 눈에 띄는 걸 먼저 봐요. 이 보기끼리 비교하는 것도 좋아요. 보기끼리 보면 여기에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그죠? 여기가 있는 게 맞잖아요. 그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있는 거를 찾으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얘하고 얘는 지워지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2번, 3번, 5번 남았죠? 서로 다 어디가 다른지 봐요. 5번은 이게 있네요. 2, 3번은 없고요. 근데 여기 없는 게 맞죠? 그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있는 5번은 또 지워지는 거고요. 그럼 두 개가 어디가 다른지 봐요. 여기가 있냐 없냐 차이잖아요. 근데 이건 있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워지고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제가 말로 하면서 하나씩 표시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한다면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 아니네, 아니네 이러면서 이거 맞네 이런 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해결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답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확실하게 드러나죠. 다른 거 안 보고 그냥 이게 맞아 라고는 설명하려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거 다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머지가 지워졌으니까 이거밖에 남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라고 하면 얼마나 깔끔하고 편해요. 정답률도 올라갈 거고 그죠? 이렇게 해결하는 게 펀치 문제에서는 일단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번 문제도 좀 비슷한 문제로 보이죠. 마찬가지 여기 있는 거를 이쪽으로 좀 따와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생겼고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실제로는 이거 문제 풀 때 이 그림은 안 그립니다. 제가 이제 이쪽에다가 옮겨서 그리려고 좀 크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지 이 그림은 그릴 필요 없어요 원래는. 자, 근데 이제 펼쳐볼게요. 이쪽으로 펼쳐서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얘는 여기가 되고 얘는 이쪽으로 와서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위로 열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잘려 있으니까 이렇게 열고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열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잘려 있는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이게 뭐가 틀린 거냐면 펼칠 때 있잖아요. 이거 어디로 펼쳤어요? 얘가 이렇게 펼쳤죠. 이렇게 접었죠. 마지막에. 그럼 펼칠 때 이쪽으로 펼쳐야 되죠. 근데 이게 좌우 대칭처럼 생긴 이런 식의 그림에서는 펼칠 때 이거를 이렇게 펼치는지 이렇게 펼치는지를 헷갈리는 바람에 이게 좀 망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 어딘지를 꼼꼼하게 보면서 그러면서 문제를 푸는 게 맞아요. 하기 때문에 얘는 그걸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뇌피셜로 돌리면 안 된다고요. 대충 이렇게 펼쳐 적겠거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화살표 방향을 정확하게 보면서 이거를 따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이건 이쪽으로 펼쳐야 되겠죠. 이렇게 펼쳐야 되는데 그림의 형태를 보니까 여기가 잘려있네. 그죠? 그럼 우리도 잘려있는 걸 감안해서 그림을 그립시다. 이렇게 펼쳐질 거고 그럼 보조선을 그럼 이렇게 그려질 텐데 얘는 여기가 되고 얘는 여기가 되겠죠. 그죠? 현재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위로 열었죠. 그죠? 이건 이제 위로 열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 위로 열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도 위로 연다면 여기서 이렇게 열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얘랑 똑같은 각도로 열리겠죠. 그리고 이 길이만큼 펴질 것이고 여기서 그려주면 이런 모양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밑에 있던 게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마찬가지 보조선 그려주면서 이렇게 얘는 요 자리가 되고 그죠? 여기는 얘는 요 자리가 되고 얘는 요 자리 얘는 요 자리가 되면서 펼쳐졌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사라지는 거죠. 이 부분은. 그죠? 이렇게 사라지는 거다라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지우개를 써서 지우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거 시험장에서 지우개 쓸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른 게 예를 들어 이게 삼성이다. 그러면은 GS8 같은 경우는 지우개 씁니다. 물론 요즘은 삼성이 이제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시각적 사고가 없어졌지만 예전에 시각적 사고 있을 때 새로 생겨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때 보면 이거 지우개랑 연필 같은 거 보니까 쓰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고 그게 안 된다고 치면 이걸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약간 표시해가면서 없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진행하는 것도 좋단 말이죠. 자, 편의상 저는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워진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펼쳐야 되겠죠. 다시 밑으로 여기 이렇게 펼쳐야 되니까 펼쳐지면 여기서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거고, 그럼 얘도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에 똑같은 게 펼쳐져야 되니까 얘는 이쪽으로,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이쪽으로, 여기는 왼쪽에 있는 건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표시가 될 거란 말이죠. 그죠? 끝이에요. 다 했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또 찾으러 가는 거죠. 약간 이 모양이 동그랗게 비슷하게 생긴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X자 표시되어 있는 거, 이런 거는 안 돼요. 이런 거. 그죠? 이런 건 안 되는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기가 다르네요. 3번하고 4번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죠. 그죠? 여기 없잖아요. 그럼 이것도 지워지면서 답은 2번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 아까 그 문제랑 비슷하긴 한데, 1번 문제랑 비슷하긴 한데, 펼치는 방향을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사라지는 경우, 아까 사라지는 경우는 그런 걸 좀 신경 쓰면서 문제를 풀면 좀 편하다. 그런 내용을 좀 담아봤습니다. 구멍을 뚫는 건 봤는데요. 가위로 자르는 거 한번 볼까요? 가위로 자르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문제거든요. 근데 얘도 맥락은 똑같아요. 다만 구멍의 위치를 찾는 거에서 가위로 잘린 부분의 각도를 보면서 적당히 이제 그림을 그려나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얘도 그림을 좀 얘다 똑같이 그려볼게요. 이게 요 강의 하다 보면요, 그림도 잘 그려져요. 이게 뭔가 원리 같은 게 보여서 그래요. 왜 국사 선생님들도 우리나라 지도 되게 잘 그리잖아요. 위치가 보이니까 그러시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걸로 밥 먹고 살다 보니까 이런 그림 잘 그려지네요. 이게 그림 잘 그려지는 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연습 때문이에요. 저도 저라고 처음에 이런 그림 잘 그렸겠어요. 이것도 잘 그렸냐고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근데 문제 풀기에는 좋은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 마지막 걸 그려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얘는 지우스 이렇게 색칠을 해버리시는 게 나아요. 색칠하고 그 다음에 펼쳤을 때 어느 부분에 색칠이 추가되는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자, 일단 이쪽이 예, 펴지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펴질 거고, 우리는 여길 축으로 요만큼이 추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따지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여기 펼쳐진다.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펼쳐지겠죠. 이렇게 여기가 그려지면 되는 거고요. 예, 요 부분, 요만큼이니까 여기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부분 요만큼만 보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피네요. 그죠? 그럼 우리도 똑같이 펴야 되겠죠. 보조선 그려주면 편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닫고 이렇게 펼쳐주면 될 일이고, 근데 보니까 여기에 잘렸으니까 우리도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서 이만큼이 채워지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림을 보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펼쳐져 이렇게 색칠되어 있던 게 펼쳐지면서 요만큼이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양쪽을 펼치네요. 이쪽을 펼치고 이쪽을 펼치죠. 자, 개별적으로 봅시다. 여기를 보면 여기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펼쳐져서 여기만 남게 될 것이고, 여기 펼친 거, 여기는 이 부분이 펼쳐진 건데 원래가 어땠냐면 이만큼이거든요. 지금 이만큼. 그러니까 이만큼. 그러니까 원래 이 부분 중에서 요만큼만 지금 적용이 되는 건데 여기가 이렇게 대칭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끝났어요. 이거 찾으면 돼요. 찾을 때에도 이거랑 똑같은 거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보니까 망치 같은 거, 여기 빗변 같은 거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가 남았는데 비교해 보니까 여기가 떨어져 나갔냐 그대로 있냐의 문제인데 떨어져 나가는 게 맞아요. 지워졌고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에요. 자, 근데 물론 이제 제가 하는 방식은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일단 이 그림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를 피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택지에서 이 부분을 찾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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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면 얘는 이렇게 떨어져 나간 게 여기 적용이 됐는데 여긴 떨어져 나간 게 적용이 안 됐다. 그러니까 이건 틀렸다. 여기는 이렇게 됐으면 얘도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틀렸다. 이렇게 지워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 대칭선 있죠. 여기 대칭선도 위에다 그림을 그려준다. 뭐 이런 식으로요. 또 여기 이렇게 여기죠. 여기가 이렇게 되고 여기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요,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연습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성격인데, 예를 들어
여기를 그었을 때 요만큼이 있으니까 이건 맞고 여기는 이게 없으니 여기가 떨어져 나가 안 떨어져 나가니까 틀리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잘 되시는 분들은 이게 면밀하게 잘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는 여기대로 여기하고 여기가 맞겠지만 여기는 여기대로 이게 이만큼이고 이만큼이 이것도 대칭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대칭이 안 맞아서 틀리는 게 아니라 이 위치를 잘 못 잡겠어가지고 이게 틀렸다고 전 시원하게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이 방법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에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은 이 방법도 좋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우리 유튜브잖아요. 유튜브에 솔직히 펀칭이라고 검색해보세요. 되게 많아요. 저 말고도 되게 많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저는 거기에서 뭘 좀 거르냐면 이 방법만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말 걸러요. 왜냐하면 나한테 안 맞으면 그거 다 꽝이거든. 그럼 그거 못하면 이거 떨어지고 뭐 인생 낙오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본인이 스스로 찾아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심지어 이런 문제 풀 때 그냥 머리로 눈 감고 샥 돌리면 되는 분도 있어요. 자신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거지 세상에 절대적으로 유일하게 존재하는 가장 하나의 베스트 원을 찾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요. 자신한테 맞는 방법을 여러 개를 놓고 비교 선택하면서 자신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되는 연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 제가 하는 방법, 또 다른 방법, 눈 감고 하는 방법 비교해 보시면서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각적 사고 문제 한번 살펴봤어요.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이번 시간에도 그렇고 뭐 이걸 그냥 하면 되지. 이게 뭐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 그냥 구멍 뚫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냥 옆에다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방법, 다른 사람이 하는 방법, 또 다른 방법 자꾸 비교해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자꾸 본인한테 맞는 걸 찾아가는 거 그게 진짜 여러분의 진정한 연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 그 하나만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한테 맞는 법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한번 보고 넘기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잘 푸는 거지 여러분이 잘 푸는 게 아니에요. 꼭 복습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도 유튜브 제가 한 거 제가 봅니다. 참 창피해요. 제 목소리 보고 막 제가 하는 거 보면은 좀 오그라들지만 그래도 댓글 보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궁금한 게 있나 살펴보면서 또 답변 드릴 게 있으면 답변 드리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보고 같이 문제 해결해 드릴 테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욱 유익한 영상 많이 받아볼 수 있고요. 오늘 마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